네, 저는 우리 호스피스 병동의 아주 빛과 소금 같은 존재의 서현주 역할을 맡았습니다. 우선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, 물론 이제 죽음을 소재로 하고 있어서 약간 좀 무겁고 어두운 메시지를 담을 수도 있겠지만, 저희는 좀 그런 막연한 불안함에 좀 집중한다기보다, 하루를 살더라도 조금 더 행복하고, 그리고 뜻깊게 값진 하루를, 그 시간을 이제 보낸다라는 어떤 좀 희망적인 메시지에 더 중점을 둔 드라마라서 그 부분이 참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밝고 건강한 연주를 좀 연기하면서 저도 같이 건강해지고 싶은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. 우선 그 환자분들마다 소원이 다 다르잖아요. 근데 그게 소원이 내용도 다 다르니까 아무래도 그 소원의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. 어떤 소원은 되게 뭔가 밝고 화려하게 그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소원은 정말 편안하고 조용하게 좀그 하루를 보내고 싶은 환자분들도 있고 다 사람마다 이렇게 마지막에 오면은 생각하는 게다 다르고 또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다 달라서 저는 사실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까지 깊게 고민을 한 적은 없지만 만약에 나한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떤 소원을 바라게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. 제가 처음에 캐스팅이 되었을 때두분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.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워낙 정말 두분 너무 팬이었고, 그리고 꼭 한번 작업해보고 싶은 배우분들이었기 때문에, 진짜 너무 뭔가 현장 나가기 전까지 정말 너무 많이 설레는 마음으로 손꼽아 기다렸어요, 정말. 네. 좀 저는 이게 되게 특별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, 연주가. 그래서 좀, 왜냐면 이제 매일 죽음을 지켜본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떨까라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연주를 연기하면서 되게 이게 뭔가 특별한 것 같지만 연주한테는 어떻게 보면 일상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그냥 특별할 거 없이 막 웃으면서 편하게 촬영해도 되나? 라는 고민이 들 만큼 이게 어떻게 보면 죽음이기 때문에 좀더 무겁게 해야 하나? 아니면 좀더 고민해야 하나? 이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끝나고 보니까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우리가 막 슬프고 어둡고 불안해하고 깊게 고민을 할게 아니라 진짜 누구나 겪는 과정이고 그리고 또 그냥 그 시간을 맘 놓고 즐기면 되는 어떤 그저 또 하나의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 요즘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된게좀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. 이게 아무래도 그 소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이루지 못했던 꿈 같은 거잖아요. 아니면 그냥 맛있는 밥한끼 먹고 싶다라는 소박한 소원일 수도 있지만 정말 꿈을 이루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. 세희처럼 뮤지컬처럼 그럴 때 이제 각자 그 환자분들마다 저희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그 하는 장면에서는 정말 제가 소원을 이뤄드린 것처럼 약간 좀 벅차 올랐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저희는 진짜 촬영 현장 분위기가 늘 재밌고 좋아서 딱히 한순간을 꼽을 순 없겠지만 저는 그다 같이 목포 갔을 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태식과 결혜와 연주 셋이 이제 목포에 가서 그 길에서 막 셋이 아웅다웅하고 업고 올라가고 막 그랬던 씬들이 네,
되게 그날 날씨도 너무 좋고 여행하는 거 기분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작가님이 의도하신 것 자체가 약간 우리나라의 어떤 장례식 문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말하기에 좀 조심스러워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불안한 좀 그런 인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작가님의 의도가 우리가 좀 행복하고 따스하고 좀 사랑하면서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주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드라마를 보시면서 내 마지막도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에도 저렇게 보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네, 드라마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네 정말 재미있게 찍었고 또 찍혔습니다. 네,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네, 앞으로 방송하고 또 끝나는 날까지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